여러분 돈을 내고 그 병원에 가서 베타 테스트의 어떤 대상이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베타 테스트의 희생양이 되지 말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방학이 돼가지고 친구들하고 계곡에 놀러 갔습니다. 계곡에 놀러 가서 막 물놀이 하고 막 뛰어내리고 그러다가 대부분은 뭐 재밌게 놀고 들어오겠죠. 물론 다칠 수도 있겠죠. 뭐 여기가 까질 수도 있고 뭐 친구들끼리 싸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갑자기 폭우가 내려가지고 계곡물이 휩쓸려서 누군가가 크게 다치셨다. 아주 뭐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정말 아주 드문 일이 생길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0%는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그걸 무시하고 재밌게 놀다 옵니다. 근데 재밌게 놀다 오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는 우리가 간과를 하게 되죠.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확률이 0%는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고 또는 잊어버리고 갔다 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을 정말 나한테 생기면 100% 생긴 거잖아요.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누군가를 원망할 때도 없고 참 이게 열이 받는 거죠. 여러분들이 의료 시술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광고에 휩쓸려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또는 막 광고에 나온 비포 애프터 사진을 보고 혹해서 병원을 가죠. 그리고 덜컥 시술을 받아버립니다. 하지만은 그런 모든 시술들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는 아주 작은 가능성을 내 포하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은 모르고 그냥 받습니다. 시술 동의서에다가 그거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병원도 있지만 어떤 병원은 그런 걸 받지도 않습니다. 시술 동의서에 적어놨다 하더라도 설명이 자세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모르고 그냥 받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의사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직원이 실수를 했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아까 풍랑을 만난다거나 뭐 폭우가 생겨가지고 자연재해를 입는다거나 이런 일이 의료 시술에서도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과실이 없이도 재수가 없거나 운이 안 좋으려면은 아주 희귀한 부작용이 나에게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시술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누가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의로 돈을 가지고 와서 저 시술 해주세요 하고 시술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시술을 받기 전에 본인이 본인의 행동에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요즘 광고가 너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도 자신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개업한 지 이제 20년이 다 되다 보니까 조금 더 멀리 떨어져서 제 자신과 의료계를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컬트라를 1cc당 얼마 이렇게 광고를 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컬트라는 한 바이알이 파우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10cc로 믹스할 수도 있고 15cc로 믹스할 수도 있고 8cc로 믹스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로 10cc로 믹스를 하는데 그거를 1cc 단위로 마케팅을 해서 광고를 하고 이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요? 그거는 이제 미끼 상품에 불과하죠. 그거를 곱하기 만약에 10cc 믹스법이다. 그거를 12cc로 믹스를 한다. 그래서 곱하기 12배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더 비싼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병원을 선택할 때 그런 어떤 가격적인 거, 마케팅 이런 거에 혹해서 가시면 안 됩니다. 특히 그 의사가 1만 시간의 법칙을 통과한 의사인지 그거를 정확하게 보고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이 새로 생겼는데 마케팅은 마치 5년 이상 된 것처럼 인터넷에 광고를 쫙 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인터넷 자료를 예를 들어서 지금이 2022년이니까 5년 이전의 자료를 검색을 해보는 겁니다. 2015년 이전, 2017년 이전 자료로 날짜를 세팅해서 검색해보면은 그 병원의 자료가 하나도 없는 경우는 병원에서 그 시술을 몇 년 안 된 경험이라는 거죠. 그거를 점점 좁혀나가다 보면 이 사람 이거 한 지 한 1년도 안 됐구나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 스컬트라 10년 넘게 했기 때문에 옛날 자료 다 뒤져보면 다 나오거든요. 1만 시간의 법칙이 왜 중요하냐면은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 매년 틀립니다. 매년 나는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시술이 발전하는 거를 느낄 수가 있고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고 의사가 똑같은 시술을 10년 이상 하다 보면은 점점 더 발전하고 더 잘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1만 시간의 법칙 어떤 것에 능통하기 위해서 1만 시간 이상을 동작을 반복해야 되는 그런 1만 시간의 법칙을 통과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로 미숙한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과정을 거쳤겠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저를 먼저 시술 대상으로 삼았고 제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인들과 가족들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자신감이 붙어서 저한테 필러 시술을 받았던 분들 중에서 제가 그 얼굴의 특징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한테 먼저 필러 말고 이제는 스컬트라를 해보자. 그 다음에 스컬트라를 하고 나서 또 한 1년 지나고 나서 엘란세를 좀 늦게 도입을 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섣불리 그렇게 도입을 안 합니다. 충분히 지켜보고 하기 때문에 약간씩 늦게 시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도 스컬트라 했는데 괜찮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엘란세를 한번 옮겨갈 수 있겠다. 이렇게 점점 영역을 확장한 거죠. 그런데 마치 도입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시술 케이스가 뭐 50회, 100회도 안 되는데 많이 한 것처럼 막 3회를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광고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환자들 입장에서는 그걸 구분을 못하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돈을 내고 그 병원에 가서 베타 테스트의 어떤 대상이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나는 그러면은 그거를 내가 인지하고 대신에 좀 더 저렴한 가격에 가서 시술을 받겠다 이렇게 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은 가격만 보고 의료진의 정확한 어떤 실력이라든지 경험 이런 거를 잘 알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꼭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보면 다른 병원 의사들이 봤을 때 좀 얄밉다고 할 수 있는데 저는 환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면은 저도 제가 이 다리 때문에 눈 수술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저도 만약에 제가 아는 지인이 쌍꺼풀 수술을 한 걸 보고 그 사람이 잘 된 거를 1년 동안 지켜보지 않았다면은 저도 어떤 의사가 눈을 정말 잘하는지 저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동창이 있다고 해서 제 동문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하는지 제가 알 수가 없죠.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를.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베타 테스트에 희생양이 되지 말자 이겁니다. 여러분 인테리어 업체도 어떤 경우는 인테리어를 맡게 돼서 자꾸 비싼 걸로 이렇게 채워놓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그 사람은 그 인테리어 사장이 여러분들한테 그 자기 인테리어 포트폴리오 그거 구성하는 경력 쌓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자꾸 자기 구미에 맞는 거로 권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개업한 지 20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제가 프랜차이즈를 하려면 벌써 만들었겠죠. 근데 제가 프랜차이즈도 생각을 해봤지만 안 한 이유가 이 스컬트라 엘란스에는 프랜차이즈를 해서 똑같이 구현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레이저라든지 뭐 기타 다른 제모 이런 거는 어떤 표준 시술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 이거는 정말 의사 개개인의 손기술이거든요. 프랜차이즈로 해서 스컬트라를 좀 여러 병원이 공동 구매해서 시술을 많이 하는 걸로 광고를 하는 경우들 보면은 그 전체 병원이 합쳐서 얼마 썼다 이렇게 광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개개 의사가 그렇게 썼다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10명의 프랜차이즈 의사 중에서 스컬트라를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은 한두 명밖에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아시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라 하더라도 그 의사들의 실력, 어떤 특정 시술에 있어서의 의사들의 실력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환자분들이 병원을 선택할 때 이거는 꼭 미용시술뿐만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정말 의사의 실력, 그거밖에 없습니다. 착한 의사, 좋은 감성을 가진 의사, 뭐 이런 것도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부가적인 요소일 뿐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얼만큼 더 잘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있는 거는 실질적인 그 사람의 경력뿐입니다. 특히 요즘에 제가 제일 보기 싫은 게 무슨 이상한 앱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제모 뭐 3,500원, 뭐 보톡스 28,000원, 스컬트라 몇만 몇천원. 여러분, 그 의료를 그렇게 상품화해가지고 하는 거에 여러분 몸을 맡기고 싶습니까? 저도 그런 그 앱 업체로부터 그런 제안을 받았는데 일단은 저희 병원 이미지를 먹칠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걸 하지 않았고요. 제가 무슨 뭐 도매 상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 물건을 파는 사람도 아니고 시술에 대한 어떤 책임감,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제 시술을 덤핑으로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거에 자신의 의료시술을 맡겨서 하는 의사들을 보면은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는 좋은 소리도 못 듣고 사회에 봉사활동밖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과연 얼마 동안 그 사람이 자신의 젊음과 건강을 희생해가면서 시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시술하는 만큼 저 제 자신도 소중하기 때문에 근무 시간을 저는 줄였습니다. 저 근무 시간을 보통 7시까지 했었는데 금요일은 9시까지 양질을 하고 근데 요즘에는 빠르면 선화시에도 퇴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 5일제로 저도 하고 있고 금요일 같은 경우도 8시를 안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왜 그러냐면은 제가 몸이 컨디션이 좋고 저도 이제 나이가 52세인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저도 이제 피곤함을 느끼는데 제가 컨디션이 좋은 상태에서 가장 최상인 상태에서 시술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막 덤핑치고 막 해가지고 정신없는 상태에서 시술을 하게 되면은 좋은 작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시술할 때마다 다 저는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작품을 그렇게 막 쫓기듯이 그렇게 시술할 수가 없죠. 제가 시술할 때 이상한 그 티벳 징소리를 해놓고 하는 이유는 제 자신의 그 시술 속도를 컨트롤하기 위함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급한 마음에 시술을 하게 되면은 실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시술을 하게 되면 절대 그렇지가 않죠. 저는 옆에서 그 어시스트를 쓰는 직원들도 그 리듬에 맞춰서 차분하게 슬로우 동작으로 움직이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빨리 하려고 집에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저 원장님이 빨리 시술을 끝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막 서두르다 보면은 저의 시술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그거는 제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후배 의사들에게 제가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분명 이 채널을 보는 다른 의사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후배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네들이 앞으로 몇 살까지 의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 대부분 내 채널에 들어와서 다른 병원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어하는 그런 의사들은 대부분 30대나 40대 초반일 거라고 생각해. 그런데 사실은 10년 지나고 15년 지나고 시간이 지날 때마다 내가 과연 이 의사의 이 일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거라는 거지. 분명 너네들이 개업을 하고 빨리 돈도 벌고 싶고 빨리 자리 잡고 싶고 그 다음에 또 빨리 기술을 연마하고 싶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싼 가격에 환자를 유인하는 걸로 해서 너희가 시술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르는 거거든. 가격만 보고
의사의 어떤 됨됨이를 자세히 보지 않고 오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있어서도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라고 보여지거든. 의사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환자 자신의 책임도 중요하다는 거지. 환자가 그렇게 판단력이 없는 사람이면은 나중에 컴플레인도 더 많이 일어나고 안 좋은 결과를 이루어진 경우는 내 경험상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 자신을 보호하고 너희가 좀 더 오랫동안 즐거운 마음으로 환자를 보고 의술을 향할 수 있으려면은 너 자신을 보호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행동에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너는 지금 자신이 없기 때문에 환자들한테 저가에서 덤핑을 시키고 싶단 말이야. 또는 나는 웬만큼 할 줄 아니까는 저가를 많이 땡겨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뭘 하자, 이런 자세는 옳지 않다고 봐요.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내가 정당한 가격을 받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시술을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지. 의술은 상품이라기보다는 어떤 예술 행위에 가깝다고 나는 보거든. 그래서 너의 기술을 남한테 피해를 주지 말고 조용히 연말 남한테 피해를 주지 말라는 건 뭐냐면은, 너가 시술 케이스가 쌓여서 자신이 생기기 전에는 함부로 광고를 많이 해가지고 버리지 말라는 거야. 일단 너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주변 사람부터 조용히 시술 연습을 하라는 거지. 너 자신에게부터 먼저 시술을 친구끼리 서로 해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꼭 광고하고 싶은 거. 아무리 홍보업체나 뭐 소셜 커머스 업체 아니면 대표원장, 대표원장이 그런 경우는 사실 답이 없지. 그런 병원에서는 오래 일할 수가 없어. 그렇게 덤핑을 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 그거는 네 영혼을 파는 거. 너가 그렇게 해서 나중에 결국엔 몇 년 쌓이고 나면은 종합소득세 내고 뭐 하고 하면은 나중에 아 내가 뭐 하고 살아온 건가 이런 자괴감에 빠지게 될더니 분명히 온다는 걸 내가 강조를 하고 싶어. 후배 의사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의 젊은 시절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 경우,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막 여러분을 막 혹사하다 보면은 분명히 안 좋은 실기를 더 많이 하게 되고 안 좋은 인연을 만들게 된다. 계속 환자를 보다 보면은 이게 말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아마 알게 될 거야. 그래서 내가 옛날에 중학교 때 한자를 배울 때, 요즘에는 한자를 안 배우는데 한자를 배울 때 이런 말이 있었어. 나는 중국말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상하게도 이 말만이 계속 기억이 나요. 중학교 때부터 아우량화후가구선가. 내가 먼저 좋은 물건이 있어야지 좋은 가격을 청구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시술 자체가 정말 좋아야지 남한테 기여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그런 거여야지 좋은 가격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지. 내가 스컬트라나 엘란셀을 한 달을 시술할 때 비싼 가격을 받는 이유도 내가 그만큼 오랫동안 했고 자신 있고 잘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청구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나는 이 말을 항상 기억을 하고 있어. 내가 먼저 좋은 거를 갖춰야지 좋은 가격을 받을 수가 있고, 나도 그래야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마음이 편해야지 좀 더 환자들한테 여유 있게 금전적인 이득이 아니라 정말 환자의 이득에 맞춰서 시술을 권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 환자가 왔을 때 환자가 나를 믿고 이 사람은 나한테 매출을 위해서 권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걸 권해준다라고 믿음감을 주려면은, 그러면은 어떤 날은 시술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